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 진로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들 애타고 애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올리는 사주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저에게 이런 사주 상담을 한 사례입니다. 25세입니다. 따님입니다. 이 사람. 여자 사주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가 저에게 이렇게 의뢰를 한 사주입니다. 공무원 시험 요즘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상담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참 잘 또 합격을 합니다. 쉽게 합격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3년, 5년 이렇게 10년 공부해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잘 불과 1, 2년 공부해서 합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것이 관운이 있느냐 이걸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관운이 있는 것은 과연 명리에서 관운이 있는 것을 찾는데 이것이 있냐 없냐 관운 가장 먼저 관운을 많이 좀 보는데 이 유무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합격을 하냐 못하냐 이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로미터입니다. 이 관운이 다른 걸 가지고 관운이 없어도 합격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데 그런 또 다른 면에도 볼 수 있는데 가장 깊게 폭넓게 보는 것이 이 관을 상징해 기운 관을 상징해 주는 그런 오행이 잘 힘을 갖고 있느냐 이걸 사주에서는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시험을 봐도 잘 합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없다는 것은 관운이 없다는 그 없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거나 설령 어렵게 간다 해도 승진해서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어떤 사주를 막는 관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관운이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도충해서 들어와 있는 숨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암장대사라도 관을 상징인 글자가 있어줘야만이 관운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설명합니다. 이 사주는 26세입니다. 따님입니다. 의리한 사람의 따님입니다. 시험을 과연 봐야 할까?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일반 회사로 들어갈까 고민한 상태에서 저에게 의뢰했습니다. 당연히 관운을 봐야겠죠. 사주에 관운이 있는가를 보자.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제가 잘못된 경신입니다. 경신. 자, 병자 정유 경신 무술입니다. 자 여기에서 관운이 있는가를 보면 일간을 갖고 놓고 보면 관은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되니까 화가 얘는 금을 해당이고 화가 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사주에서 보니까 얘가 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지 여기에도 있지 이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잠깐 암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험을 볼 수는 그러한 특성은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시죠. 자 그러면 뭐냐 충분히 관을 한번 꿈꿀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 있다고 해서 합격하느냐? 아니죠. 얘가 있는데 힘이 있냐 없냐를 봐야 합니다. 힘이 있는가 없는가. 힘이 있어야 그쪽에서의 시험과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주의 구성을 보니까 금을 갖고 태어났는데 금의 기운 자체가 수기운 자체가 금과 수가 많다. 이 말은 뭐냐? 사주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다면 반대로 이 사주에서는 약한 기운도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러면 얘가 화기가 있지만 이런 사주를 명리학에서는 화가 있지만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관운을 갖고 있지만 힘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언제 그러면은 시험에 합격하냐면 얘를 도와주는 대운이나 얘를 도와주는 그런 해 이렇게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이렇게 어느 해에 얘를 도와주는 오행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해를 목표로 시험 공부를 해서 그 해에 시험을 치르게 되면 합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명리학에서는 하나의 숨은 것이죠. 숨은 것을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죠. 일단은 이런 사주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약하니까 한번 운의 대운의 흐름을 보자. 병신이 있습니다. 병신. 을미, 갑오, 개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나이대입니다. 4, 14, 23, 34. 지금 현재는 25세니까 24세에서 34세 사이 이 시기를 놓고 24세에서 34세 갑오 대운에서 이 사주가 공무원에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이제 찾아서 알려주면 제 역할의 끝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기가 있고 화가 있는데 이 사주도 화기운이 좀 강하게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관이 활활 힘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얘를 놓고 보니까 얘가 이 밑에 큰 뿌리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아, 그렇다면은 이건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얘를 가지고 연월 일시를 집어넣고 태어난 시는 어떤 거냐면 직장 자리입니다. 직장 자리인데 얘를 여기다 놓고 보니까 목과 화가 서로가 잘 부둥켜 안고 서로 끌어안고 큰 힘, 불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과 오가 합을해서 큰 힘을 갖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해에 합격하느냐 이걸 찾아봐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분명히 여기서 보니까 합격할 수 있는 힘은 있다. 찾아냈죠. 공무원 시험 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이 사주는 어느 해 합격하냐를 찾아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경자년입니다. 올해 경자년. 내년 신춘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민년. 개묘년. 여기는 20년, 21년, 22년, 23년이겠죠. 25세, 26세, 27세, 28세 이렇게 놓고 보겠죠. 자, 공무원 시험은 저는 길게 한다고 해서 또 짧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해를 목표로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해를 목표로 치고 받는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 타이밍이 내가 관운이 있거나 그런 중요한 시기가 있을 때 그 해를 목표로 준비를 해서 치고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만이 공부에 대한 집중도도 세지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바다에 나갔는데 바다를 배를 타고 나갔는데 고깃대들도 시간대가 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시간대. 그 시간에 맞춰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내줘야 하는데 아무 때나 그물을 쳐서 결코 고기를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유능한 선장은 어느 시기에 어느 때 예를 들면 고깃대가 그 곳을 지나가려고 하고 그물을 딱 쳐놓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 때나 그늘 치죠. 그물을 치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노력입니까? 수고. 그러니까 엉뚱할 때 고생을 몽땅 했고 끄집어 내보면 별로 소득이 없죠. 결실이 없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자기 운에 관운이 있는가를 보고 그게 어느 시기에 조금이라도 아니면 어떻게 들어왔냐를 놓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는 26세 올해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개미년 이렇게 놓을 때 여기서 보면은 이 경자신축 이민년은 사실 인속에 다시 이 아이가 이 안에는 병화 화기를 갖고 들어오니까 아하 24세 34세 사이에 이 사주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데 어느 해에 합격하느냐 이민년에 합격하겠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2022년도 27살에 합격하겠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리는 뭐냐? 이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관하고 공부해봐라.
이 시기에 맞춰서 모든 몰빵을 해줘봐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제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 이런 시기를 무작정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걸 얘기해. 이 사주가 만약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이때 합격을 하는 해인데, 예를 들면요. 만약에 26살, 27살 때 와서 만약에 공부원 지금 시험을 보려고 한다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럴 때는 약하지. 왜냐면, 바로 27살에 와서 뭐 한 몇 개월 해갖고 시험 합격하면 어째 아무리 운세가 좋아도. 이게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이런 해는 안 됩니다. 약해요. 그 다음에 갑진년도 약해요. 그 다음에 을사년도 좀 약한, 을사년 좀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어느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이 정도는 알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나왔지 않을 때는, 이것마저도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 이 관운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특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일은 일기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의 자기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 특성을 찾아서 가는 것이 천직이고 가장 중요하다. 안 나와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라. 그 대신에 이 운을 안 줬지만 다른 운을 분명히 사주선 줬다. 그걸 숨은 그림 찾듯이 찾아내서 그 방향으로 몰빵해서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뻥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사주병력에서는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올린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합니까?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도전하지만 1년, 2년, 3년, 4년, 5년 공부하고 도중 포기하고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 얼마나 많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냐는 거예요. 무작정 공부하는 것보다 알고 좀 덤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진짜 있다면 그 해를 딱 목표로 해놓고 금을 딱 쳐줘라. 몰고 가야지. 고기 때를 몰고 와서 그때 딱 금을 쳐서 해줘라. 그게 중요하다. 왜냐면 이렇게 운때가 있을 땐 공부 집중도가 훨씬 잘 됩니다. 시험 합격할 때쯤 되면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자신만만해져요. 왜? 운이 두르면 힘이 생깁니다. 근데 운이 약간 쫄아요. 시험 볼 때 쫄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 줄 수가 있다. 이것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시험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어느 시기에 내가 그래도 합격할 수 있는 운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없는가? 그 정도는 참고해보고 도전하는 것이, 그 정도 정보는 한번 파악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 상담을 받고 이런 건 활용해보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